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명하게 화내는 12가지 방법. 조은글. 하나, 다른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지 마라. 침착함을 잃지 않을 때야 비로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도 효과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다. 둘, 당당하게 말하라. 공격자는 자신의 개성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겨냥한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약하게 만들기에 싸우지 않고서도 쉽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사냥감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 셋, 강박감에서 벗어나라. 공격을 당했을 때 빠지게 되는 무력감, 이런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심리적 안정을 되찾는 응급처치가 필요하다. 일단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났다면 심호흡을 한후 자신의 주위에 공간을 두며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 넷, 상대를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라. 이를 위해 제시한 방법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상대의 자극적인 말을 가슴에 담아두지 말고 무시하라. 둘째, 눈을 부릅뜨고 상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아무 말도 않는 것이다. 혹은 오히려 친근하게 웃어주는 것이다. 셋째, 상대가 부주의하게 내뱉은 말이라면 아예 무시하고 잊어버리는 것이다. 다섯, 화제를 바꿔라. 신경이 거슬리는 상대의 말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화제를 끄집어낸다. 여섯, 한마디로 받아쳐라. 순발력 있고 재치 있는 반격을 위해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한마디면 충분하다. 이때에도 상대를 제풀에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는 것을 겨냥해야 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또는 아하, 그래, 그 정도면 적당하다. 일곱, 속셈을 드러내지 마라. 나를 공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것을 상대에게 알려주려면 의미 없는 말을 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도 괜찮다. 엉뚱한 속담을 인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덟, 되물어서 도끼를 빼라. 나에게 상처를 주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상대에게 그 즉시 되물어라. 상대에게도 건설적인 대화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 아홉, 마음의 균형을 잃게 하라. 상대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단호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상대를 칭찬의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10. 감정적으로 받아치지 말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라. 상대의 공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상대를 자세히 관찰하여 상대의 현재 상태를 있는 그대로 지적하라. 11. 모욕적인 말은 저지하라. 상대에게 나를 모욕했던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얼굴을 빠져보며 사과를 요구하라. 현재를 명확히 설정하여 그런 식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핵심을 명확하게 말하라. 무엇이 나를 아프게 했고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간단 명료하게 말하라. 상대와 대화의 규칙을 정해보는 것도 좋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